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제가 이 바이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바이솔이 제가 데려올 때 되게 흔한 건줄 알고 데려왔는데, 이걸 처음 보셨다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짧게 지나갔다고 혼났어요, 마리맘이. 제가 얘를 데려와서 빨리 분갈이도 못하고, 엄마가 그렇게 편찮으시고 또 가시는 바람에,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올라올수록,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밑에 입장이 약간 물른 것들을 다 뗐어요. 그러니까 겉으로 초록초록 하면서 새 안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피는 요거 보이시죠? 요 자구들. 요렇게 나오면서 안에서 피는 애들은 계속 이러다가 이제 여기 푸른 초록이가 나중에 다시 또 저렇게 아이보리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크림색? 그리고 벌써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. 그래서 이 화분은 화산석 화분에다 심어 놨고요. 이 화분과 이, 바이솔, 이거를 금바이솔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 바이솔은 호네다융님한테서 구입해 온 거랍니다. 화산석 이 바이랑, 아니, 화산석 바이래. 화산석 화분이랑 이 바이솔이랑 짱잘 어울리죠요. 그러면 지금은 한여름이니까 아마도 이게 더안 예쁜 색감인 것 같아요. 나중에 가을 되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하겠죠? 그래서 궁금하시면 호호다육님 실방 때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물어보세요. 이 바이솔을 더 구할 수 있는지. 이 바이솔이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자구를 또 이제 조금 더 튼튼해지면 아직은 여리여리해요. 여리여리하니까 튼튼해지고 나면 이거를 오호 나눔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럴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마리맘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랍니다.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 거는 여럿이 함께 나눠서 키우는 게 좋은 거겠죠. 너무 귀엽죠. 그죠? 그냥 봐도 예뻐요. 영상도 예쁘지만 그냥 봐도 너무너무너무 예쁜 금바이솔. 금바이솔. 이름도 예쁘잖아요. 금바이솔. 이렇게 보면, 나올 때에 보면 속 입장은 분명히 이렇게 초록초록해요. 그 옆에 것도 가서 보면 이렇게. 초록초록한데 그게 점점점 노랗게 지면서 안에는 초록이고 그렇게 되네요. 야는 모주는 빨리 이제 자구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주는 조금 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이렇답니다. 궁금하신 점 제가 다 말씀드렸죠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.